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그림이나 캘리 영상은 아니고요. 서화판이 다 떨어져서 서화판을 사러 고속터미널 한가람 아트센터에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제가 반포 고속터미널 근처에 살고 있어서 한가람 문구센터를 자주 가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가람에서 캘리그라피 재료를 구경해보세요. 고속터미널 역에 내리시면 지하 1층에 한가람 문구센터가 보이지요. 문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문구류를 구입할 수 있으신데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아트센터입니다. 아트센터는 문구센터 왼편으로 돌아가시면 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필요한 서화판을 사고 여러분들께 캘리 재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들르는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규모가 정말 넓은데요. 이곳에서 동양화 재료 파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한국화 재료와 캘리그라피 재료를 팔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붓이 정말 많죠. 여기서 어떤 붓을 사야 될지 고민되시죠? 각종 서예붓과 회화붓, 뭐 채색붓, 캘리붓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황모필이에요. 초보자께서 사용하시는 붓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황모필인데요. 붓에 탄력이 있어서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털로 되어 있는 겸호필이라는 붓입니다. 겸호필도 캘리용 붓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채색필을 한번 봐주세요. 채색필은 글씨용 붓과는 조금 다르고요. 분모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붓 중에서 새필을 하나 구입해 주시면 그림 그릴 때도 사용하고 작은 글씨 쓸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새필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너무 다양한 붓이 있어서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붓펜도 종류가 이렇게 많죠. 다양한 사이즈의 쿠레타케 붓펜이 보입니다. 이제 색깔 붓펜으로 유명한 아카시아 붓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아카시아 라인펜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할때 사용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래 칸에 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 서화판이 보이네요. 서화판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는 제가 직접 와서 구경도 할겸 사이즈도 고르고, 그래서 항상 와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장바구니에 서화판을 담고요. 옆에 다른 거 구경하러 가볼게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연적이 보이죠? 여러 가지 모양의 연적도 있고, 밑에 보니 붓발도 있네요. 그리고 다시 왼편으로 보니까 한국화 물감들이 있네요. 다양한 종류의 물감들이 있는데, 이건 병에 들어있는 가루로 된 분체라는 안료예요. 아교라는 접착 성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접시에 담겨 있는 안료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튜브로 된 한국화 물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안 거예요. 저는 신안 한국화 물감 24색과 알파 한국화 물감 12색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24색 한국화 물감이 있습니다. 한국화 물감이 수채화 물감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저는 수강생 분들에게 수채화 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쪽에는 알파 한국화 물감인데요. 신안 물감과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비싼 물감이죠. 길상 제품인데요.
신한 알파보다는 좀 많이 비싼 편이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낯색으로 구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물이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문진도 있네요. 문진은 화산지나 붓을 받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무거운 나무 문진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워터브러쉬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루벤스, 펜테, 쿠레타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네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나 한국화, 민화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부채도 보입니다. 이번엔 머메이드지를 좀 몇 장 고르러 갈 거예요. 다양한 색깔의 머메이드지가 많은데요. 액자 작품을 만들 때 잘라서 엽서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방면으로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인데요. 마카 세트를 파는 곳이에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코픽 마카 세트가 보이는데요. 아, 이걸 매일매일 만져만 보고 갑니다. 사실 마카를 40만원 정도 주고 사기에는 아직도 손이 떨려서 그렇게까지 못하겠고요. 그냥 그때그때 낯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낯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알파 신한 코픽 마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색깔이 너무 다양하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색깔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톤들이 모여 있어요. 그레이톤 마카들은 그림자 넣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쿨 그레이 색깔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신한 터치 마카 쿨 그레이 3번 색깔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레이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 번씩 써보시고 구입하셔도 돼요. 아쉽지만 예쁜 마카들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종이류를 구경하러 가볼게요. 이곳은 드로잉이나 수채화를 할 수 있는 스케치북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여기 캘리그라피 엽서를 만들기 좋은 파브리아노 엽서 패드가 있는데요. 종이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캘리그라피용 종이만 따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엽서 사이즈의 종이도 보이고 다양한 색상이 있네요. 이건 흰색인 것 같고요. 여기 검정색으로 된 캘리그라피용 페이퍼도 있습니다. 검정색은 흰색 붓펜이나 금색, 은색 붓펜들을 이용하셔서 캘리그라피를 하셔도 좋고요. 크라프트지 느낌의 색깔도 발견했어요. 크기는 일반 엽서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콤보 세트로 한번 구입해 볼게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책상인데요. 오늘은 많은 물건들은 사지 않았어요. 서화판과 파브리아노 엽서 패드 하나 샀고요. 캘리그라피 페이퍼를 한번 사보았는데요. 엽서보다 2배 정도 큰 사이즈로 사봤어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처음 사보는 거라서 저도 어떤 재질의 종이가 들어있나 궁금했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기고요. 총 21장이 들어있는데요. 검정색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화이트 색상도 들어있고 크라프트 브라운이라는 색상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종이를 만져보니까 제가 아까 구경했던 머메이드지 종인 것 같아요. 머메이드지는 엽서의 중목 종이와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표면이 거친 듯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만져보니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표면이 정말 매끄러워요. 보니까 표면이 매끄러운 슈퍼 스무스라는 종이인 것 같습니다.
표면의 차이가 화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종이는 정말 부드럽고요. 오른쪽 종이는 약간 거친 느낌입니다. 도화지의 겉표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요. 이렇게 총 5가지 컬러와 머메이드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슈퍼 스무스라는 종이까지 총 6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종이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저랑 한가람에서 캘리그라피 재료 구경 잘 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